7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3년 전통이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11개 정도 먹지 않았어요? 와, 11개인지 12개인지 어떻게 이렇게 날씬한 아가씨가 아, 큰일 났군. 괜찮아, 더 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성북동에 왔는데, 맨날 목소리가 너무 똑같나? 좀 변화를 줘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7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3년 전통이 이제 기사식당에 왔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창동에서 2,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뒤에 앉아 계신 손님분께서 아 이렇게 식당을 하신다고 찾아봤는데 진짜 되게 오래되고 엄청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돼지갈비랑 떡갈비가 유명한데 외관부터 진짜 완전 노포 느낌이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그때 먼저 아버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가 70년도 우리 딸이 54살 먹었어요. 54살 먹었는데 걔 애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거 그래. 인간은 이 침상에 나올 때 타고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해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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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못 잤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 전에 알아봐야 못 앉아. 기사식당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진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옆을 보니까 택시도 되게 많이 뜨져 있더라고. 사장님, 네. 주문해드릴게요. 불고기 백반 하나랑요. 그리고 고기 추가를 3개에서 총 4개랑요. 떡갈비도 하나랑 돼지갈비도 하나랑 그리고 쭈꾸미 2개랑 냉면 하나랑 된장찌개도 하나 주세요. 네. 아, 이렇게 오자마자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기사식당이라서 그런지 진짜 엄청 빨리 나와요. 시키자마자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일단은 여기가 불고기가 또 메인이니까 불고기 먼저 먹어볼게요. 불고기. 고기가 쫄깃쫄깃하면서 되게 야들야들하다. 불향이 진짜 강하고 약간 그 이거 겉에 약간 그물이 살짝 있어서 강하거든요. 그리고 양념이 진짜 살짝 발라져 있는 느낌? 되게 고기 본연의 맛이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야, 냉면 맛있겠다. 네. 몇 번 잘라요? 아, 저 두 번. 아, 한 번만 자르게?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칡냉면이야. 칡냉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그래서 고기까지 있네? 고기에 싸먹는 냉면이네. 약간 동치미? 냉면 육수가 약간 일반적인 그 시판 냉면 육수 맛이 아니라 진짜 딱 그 약간 그 냉면 육수에 동치미가 섞인 느낌? 좀 더 약간 건강하면서
되게 진짜 시원해요. 아, 동치미 같은 맛이 나니까 진짜 너무 시원하다. 바로 떡갈비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다른 느낌이네.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손 조심하세요. 네. 또 찌개가 빠질 수 없죠. 나오자마자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시원해. 와, 이거 완전 집밥 느낌이다. 오, 우리 엄마 끓여준 거랑 비슷한데? 맛있다. 아까 얼큰하거든요? 떡갈비는 백반, 불고기랑 완전 달라요. 전체적으로 약간 간이 막 세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약간 고기 본연의 맛을 잘 살려가지고 우선 이 향이 너무 좋아요. 고기에서 나는 불향 석쇠요. 아, 뜨거워. 어, 맛있다, 된장찌개. 할머니가 주신 된장으로 엄마가 끓여준 맛이요. 똑같은데? 엄마? 아니, 우렁 된장국이구나. 우렁이가 있어요. 쭈꾸미도 먹어볼게요. 통통해 보인다. 쭈꾸미가 톡톡 터져. 다 먹어야지. 갈비를 시키면은 갈비가 하나 건져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조합이 빠지면 안 되겠는데? 돼지불백이랑 된장국이랑 냉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 셋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상추 쌈은 크게 싸먹자. 되게 고기가 이쁘게 정갈하게 생겼다. 사장님,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불백에다가 이 쭈꾸미를 싸먹으면 맛있겠지? 와, 감사합니다. 네. 어허. 저희 가게 신기록은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세븐에서 17곳에서 지금까지 갔거든요. 세븐 17곳이니까 한 5인분, 6인분 정도 혼자서 주는 거니까. 그냥 식사를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기사님이세요? 네. 왜 자주 오세요, 기사식당? 아, 네, 35년 동안 중국에서 제일 운전했는데. 35년 동안? 35년 동안 여기 오셨어요? 오랫동안 네, 네.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나시는 분이. 이게 연탄향이 너무 좋네. 뭔가 요즘 자극적인 양념에 길들여진 뭐 요즘 입맛에 그런 게 아니라 좀
좀 전 연령이 좋아할 수 있는? 어르신분들도 되게 그래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연탄에 구워서 그런지 진짜 향이 진짜 좋아요. 고기 향이. 아, 대박. 아니, 저게 뭐야? 와, 진짜 감사해요. 매실을 주셨어요, 매실. 대박. 어떻게 시원하게 다, 센스 대박이야. 떡갈비에다가도 쭈꾸미 얹어서 먹어야지. 짜잔. 맛있다. 어떻게 고기 씹을수록 그 감칠맛? 엄청나요. 싸가지고. 뭔가 좀 아쉬운데? 괜찮아, 더 줄까?